쌩쌩 달리는 차량 소리를 밤낮 없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연인데요. 10년 넘게 소음 피해를 겪어왔는데 또 다른 도로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해결이 지지부진했던 이 문제가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갔었죠. 현장에서 소음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여기 아파트는 2006년에 입주할 당시부터 이제 소음 피해가 제기되어 온 천안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아파트 바로 앞 큰 도로는 물론이고 여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교통량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이제 사례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10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에다 공단과도 가까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쉴 새 없이 승용차는 물론이고 대형 화물차들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소음 민원이 제기된 건 아파트 입주 당시인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세워질 당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소음 차단숲과 낮은 방음벽이 세워졌지만 소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 지어질 때 이게 한 4미터로 지어졌어요. 그 당시에도 이 4미터짜리로는 그 방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또 지금 이 벽산 아파트까지 고가차도가 건설되면서 소음량은 더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방음 시설이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야 분진 문제, 방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2008년에는 시에서 2013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도로교통 소음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 소음 기준이 주간에는 68dB, 또 야간에는 58dB인데요. 두 시간대 모두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이후 이렇게 시에서는 대책으로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80km에서 70km, 최근에는 60km까지 줄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실효성은 크지 못했습니다. 네. 뭐 차량이 달리는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소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줄 것 같진 않은데요. 제일 불편한 건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직접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봤는데요. 네. 이제 아파트 안쪽에 사시는 아무래도 도로에 인접해서 사시는 분들은 밤낮 없이 달리는 승용차로 인한 그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요즘처럼 더위가 한풀 꺾인 날씨에도 창문 열기를 좀 꺼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까지 이동이 많은 대형 차량의 소음 때문에 수면까지 방해를 받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생활에서 TV 소리도 일반 가정보다 더 크게 키워야 했고 또 전화 통화도 대부분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보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높은 볼륨을 올려놔야 조금 들릴 정도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한번 해봤는데 80 이상이 넘는다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기마개를 할 정도라고 저희 신랑이 말을 하면서 이런 데서 아기를 키우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소음이 더 심해질 위기에 처했고 또 관계기관 간 협력이 안 돼서 해결의 실마리가 잘 안 보인다는 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밤낮 없이 승용차 차량의 양도 많은데 또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사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 사거리에서 고가차도도 이제 건설이 공사가 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와 인접한 8차선 도로에 고가도로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이 되고 나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 인근에 방음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와 도로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건설 비용과 서로의 책임 소재, 또 고가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피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설치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수년째 천안시와 LH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최근 국민권익위에 집단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에서부터 이게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2008년도에 그 시에서 나와서 환경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때도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 해준다 그래갖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결국 미뤘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입주민 대표의 의견도 들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천안시 그리고 LH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결국 주민들이 권익위에 청원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이 이후에 합의점을 찾게 된 겁니까? 네, 이제 10년째 이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단체로 국민권익위에 이제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국민권익위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관계기관 천안시와 LH 공사와 함께 현장 조사 또 실무 조사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조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주민들의 요구대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원래 계획보다 방음벽 설치 구간을 연장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약 17억 원을 천안시와 LH공사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안을 두 기관 모두 다행히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실제 관계기관과의 그 관계기관들이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도 하고 실제 실무자들하고 실무회의도 많이 거쳤습니다. 이제 이걸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일단은 LH하고 그 천안시에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중재안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왕복 8차선과 아파트가 맞닿는 250m 구간에 높이 10m의 방음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하여튼 이 조정안에 큰 이견 없이 하여튼 나중에 합의를 이뤄서 참 다행인데요. 지금 이제 이 기자께서 취재하신 것은 이제 도로 소음 아닙니까? 층간 소음이라든가 또 건설공사 소음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있으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조정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그러대요. 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네. 이렇게 소음이나 악취 같은 생활성 민원이 매년 10만 건 이상 이제 발생을 한다고 상당하네요.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환경 분쟁 신청 사건에 접수된 민원 중 85%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큰 도로와 인접한 주택가나 또 아파트 그리고 학교에까지 방음벽 설치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각은 물론 시각과 후각 등을 자극하는 감각공해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민원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간의 입장은 서로 간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가 보는 관점은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서로 간에 양보를 해가지고 하는 입장이었으면은 앞으로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 치더라도 서로 간에 좋은 협의점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리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 갈등이라는 건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공감 그리고 양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